사법까지라는 게 있는데 4,500원 투기예요? 진짜 웃겨. 남기면은 조금 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깜찍한 개그우먼 박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이번에 또 시흥에 왔습니다. 오호, I love 시흥. 제가 작년에는요 마미 언니와 함께 캠핑하면서 힐링하러 왔는데 오늘은요 제가 일하러 왔습니다. 왜냐고요? 시흥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전 언제든 달려갑니다. 아 힘들어. 자 따라오세요. 빨리빨리미. 아 힘들어. 주무관님은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서치한 홍보 담당관이시래요. 오빠요? 너무 이쁘십니다. 부르시흥. 자 가십시다. 네. 아 예, 오늘 저 시흥시청 홍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아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홍보과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 아 송경태 선생님. 송경태. 아 송경태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송경태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송경태 주무관님.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흥시청 홍보기획팀 중관 송경태입니다. 오 박수 주세요. 너무 조용한데? 홍보 담당 이거는 어떤 홍보를 해주시는 건가요? 시흥 이제 도시 브랜드 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캐릭터 이런 거를 담당해서 하고 있고 시흥 품상회라고 저희 캐릭터랑 이제 도시 브랜드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청하고 그다음에 오이도점 그리고 이제 외부에 저희 그 외부 매장들하고 저희 온라인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이은 원정 원정님 네. 정명훈 자 화이팅 부르시흥 제일 그 인기가 있는 굿즈가 어떤 걸까요? 저희는 보통 여기 헤로토로 인형이 제일 잘 나가고 귀여운 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럼 네. 헤로토로 또영이 괜찮아요? 헤로랑 토로를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토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저희가 이제 시가 내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랑 같이 걸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토로 같은 경우에는 토로 말 그대로 어,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흑토자. 어, 나 천재인가 봐. 그럼 헤로는 바다 해자? 네. 그렇죠. 저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생각해보니까 거북이가 나 좀 바다에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이 이제 세 분 중에 네. 얼마나 헤로토로를 사랑하나 이걸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단호해. 단단할 거야. 자, 여기서 헤로토로 송을 아시는 분은? 자, 시작. 토는 멋쟁이 바다 거북이 토로는 귀여운 육지 거북이 해로 토로 떴다 하면 시끌벅적 들썩들썩 떠들썩 아니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이거 가사를 어떻게 알고 있지? 아니 저기 해로 토로가 진짜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친구들은 네. 안에 누가 있죠? 없어요. 두 분에서 지금 다 쓰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못 들어가요, 저기. 예? 이제 좀 배고픈데 밥 먹어도 됩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시작 안 했습니까? 네. 저예요? 혹시 제일 좀, 아, 좀 답답하다, 아, 싫을 때는? 월요일 아침 9시. 아, 공감하네. 어디 행복할 때는 뭐예요? 저는 뷰티풀 시흥이라고 네. 다른 홍보, 시장 소식지? 시장 소식지를 만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좋을 때. 약간 뷰티풀은 저랑 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뷰티풀 네. 시은소영. 시은소영. 토로잖아요. 토로, 네. 토로팬. 요렇게 진짜 귀엽게 나고 색감이 너무 예뻐. 이거 알죠? 그 뷰티 프로그램 할 때 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토로팬을 써보도록 할게요. 토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할 때 나 부르면 되겠다. 뭐 재능 기부 가능한가요? 그럼요. 지금 오, 온 김에 야스. 아니 온 김에 해요 오늘. 지금 찍어 어차피 촬영 지금이니까. 아까 보니까 네. 가격이 3,500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면 여기 복지가 좀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매일 이 호사를 물으셔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거 드시고 저희 아까 상회 중에 저희 오이도 꿈상회 있잖아요. 이제 그쪽 가셔가지고 그쪽 귀한제 근로자분하고 이제 그쪽 상점 관리하시면서 이제 판매하시고 이제 이런
업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저 이제 밥 먹기 시작했는데 또 일하러 가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사드린 건데. 4,500원으로. 나도 뭔가 일하는 게 있는데 4,500원 쓰세요? 남기면 좀 덜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럴 건 많이 먹어야지. 어차피 일해야 될 거. 맛있게 많이 드시고 가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됩니다. 무거운 사람은 왜 살아? 여기가 바로 시흥 꿈상입니다. Dreams come true. 아까 중우건님의 이제 뭔가 이제 지시하에 제가 이 꿈상에 들어가서 한번 도움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팔로우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자기 소개 좀 여기 카메라 보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여기 시흥 오이도 꿈상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옥입니다. 시흥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뭐 이렇게. 아, 문구류. 네, 문구류도 많고요. 너무 귀여운데? 네, 이것도 굉장히 귀엽고. 오, 귀여워. 네, 회로 아주 인기 좋아요. 회로가 선생님이 잘 어울리고 제가 토르랑 좀 잘 어울리네요. 그죠? 약간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하나, 둘, 셋. 비켜요. 발쳐. 발쳐, 발쳐. 발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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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렇게 걸그적거린다. 혹시 시흥 분이세요? 아니, 전 안산이요. 저는 시흥이요. 제가 이제 곧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로 인해서 잘하면은.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시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죠. 여기 뭐 오이도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해서. 아울렛도 있어요, 여기? 네, 프리미엄 아울렛. 네. 어머, 진짜? 거기서는 난 오따조잉. 저희는 이제 부담스럽게 선생님 그죠? 저희는 부담스럽게는 편하게 보세요. 아, 네. 근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안 사셔도 되는데 구경만 해보세요. 이거는 연근차예요. 빈혈에 좋은 연근차고. 아니 편하게 보세요. 아, 진짜 편하게 보세요. 어머, 이거 헤로토로 뺐지?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시흥시청 이제 유튜브인데 저희 컨셉이 도로시흥이거든요. 근데 혹시 시흥시청 유튜브 구독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빨리 해. 지금 빨리 해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귀여운 꼬마 손님이. 애기 낚아요.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녕, 나는 토로야, 토로. 넌 이름이 뭐니? 안녕, 반가워. 따뜻. 안녕. 아, 제가 또 오늘 공무원이 된 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오늘 제가 다 만나봤는데 시흥 시민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서도 정말 시흥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늘 제가 나온 이게 뭔가 더 뿌듯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흥의 홍보대사가 되길 또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화이팅! 그런 차원에서 꿈상의 네. 삼행시로 저희 마무리. 그런 차원에서 꿈상의 삼행시로 이게 그렇게 바로 넘어가나요? 눈 띄워주세요. 바로요? 오케이. 꿈과 미래와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상해로 오세요. 여기에는 정말 해로와 토로가 다 있답니다. 회전하지 말고 유튜브 다시 오세요. 다시 할까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오늘 데이트 어땠다? 시흥시에서 데이트. 처음인데 엄청 좋았어요. 어떤 점? 조개구이가 맛있는데? 조개구이도 맛있었고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해. 남자친구분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여자친구한테. 나 그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원하던 대답이야.